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강하게 누르고 던져! 삽됐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벙커 바운드라는 게임입니다. 가져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사에 든지 인터넷 그냥 몰아다니다가 찾은 건지 뭔지 모르겠네. 메이드 위드 유니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횡스크롤 진행 형식의 퍼즐 게임입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데모 버전의 게임이다 보니까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사운드도 벌써 오른쪽밖에 안 들리는데? 안 돼. 벙커 바운드. 벙커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나 보지? 자고 있네요. 아까 이렇게 놓친 애가 얜가 봐. 좌우 키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코가 복코네. 귀엽다. 어디로 가지? 이거 뭐야, 중국이야? 중국산 공포게임인가? 이 키를 이용해서 상호작용 가능합니다. 문을 열 수 있네요. 뭐야, 왜 뭔데 이렇게 피칠갑이 됐어. 아까 잡힌 애가 사지가 찢겨 죽은 건가, 여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쵸? 약간 이 맵 주변에 서려있는 안개 같은 그 기운과 불빛 주변에 먼지들이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공을 많이 들였다고 딱 느낄 수 있네요. 그래픽은 굉장히 단조롭지만 이 키를 이용해서 상호작용 계속 가능하다고 써있고요. 아, 참고로 이거 패드 기준으로 돼있어서 패드도 먹히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로 점프. 이런 형식의 게임은 뭐 림보나 그... 어! 뭐야!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쭈그릴 수 있습니다. 사물 뒤에서만 숨을 수 있나봐요. 이렇게 밀다가 숨고. 뭐 얘네 팔이 이상하네. 아까 그 장면은 약간 왜곡된 건 줄 알았는데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 근데 머리카락이 오! 어, 들킨 줄 알았는데 숨으니까 어그로가 풀리네? 나 머리카락이 근데 괴물이 돼서도 상당히 가까이 있을 때도 뒤를 돌아보고 있으면은 나를 인지하지 못하네. 좀 판정이 쉬워요. 아, 위에도 있네. 어, 좀 빠듯했는데. 어, 이거 중국 포스터 맞네. 지금 보니까 이게 몰라, 이름 까먹었어.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가지고. 뭐지? 어? 아따. 불을 왜 킨 거지? 불을 켜면 어그로가 저쪽으로 끌리나? 어, 그러네. 저기서 가만히 자고 있네. 귀엽다. 아, 근데 적들이 다 복붙이네요. 이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다 똑같이 생겼어. 알비가 던지는 거래. 미안한데 내가 그 키보드가 무슨 키인지 몰라. F키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강하게 누르고 던져! 삽됐어! 아, 뭐야. 죽는 모션 왜 이렇게 간단해. 자, 이걸 짚고.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아, 이거 패드로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강약 조절이 되네. 일단 짚고요.
던져. 이게 패드의 특성화가 돼가지고. 아우! 어우, 야, 왔다 갔다 거리는 거리가 너무 가까운데? 심하게? 아암! 이거 패드 없으면은 플레이가 안 되네. 물건을 던져야 되는데 던질 수가 없어가지고. 걔 어디 갔어? 키고 숨어. 잠깐만, 나 너무 애매한 위치에 숨은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판정이 생각보다 이게 되게 여유 있어요. 또 그러고 자는 거야? 아니. 아, 왜 자는 척해, 스바라시아. 다시 끌 수도 있나? 껐다가 다시 키면 다시 오겠지? 아, 그러게요. 물건을 던질걸. 자, 이러고 점프! 핫! 따! 안 돼. 밑으로 무조건 내려가야.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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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간다. 끝까지 오는 줄 알았네. 슥. 이걸 쭈그린 상태에서도 던질 수 있나가 제일 궁금한데, 지금. 모르겠네. 키고 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위쪽은 뭐야 그러면? 올라가 볼까? 아니야 아니야, 그거 올리는 거 아니야. 그거 올리는 거 아니야. 그래, 됐어. 뭐야 이거? Excuse me, what the fuck 이런 거 적혀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포스터가 있네요. 이건 뭐죠? 응? 이거 퓨즈인가? 어, 맞지? 가나 또? 이게 금속이구나. 아, 똑똑하다. 생각도 못했는데. 던져. 아, 뭐해. 던지라고. 나무 판자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던지고. 던져. 어, 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챙기냐고. 알려줘야 될 거 아냐. 너무 애매한 위치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좋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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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낑겼다! 나이스! 사장님, 나이스 샷. 아니야, 이건 내리는 거잖아. 아니야, 기다려봐. 아저씨! 어, 살았다.
뭐지? 계속 가도 되는 건가요? 못 가는데? 못 가, 못 가. 내려가자.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어? 아닌데? 아, 상자를 같이 올려보내야 되는구나. 그러네. 뭐하냐? 아니, 힘 하나도 안 주고 있는데 얘 혼자 왜 이렇게 열심히 밀고 있어요? 지금이야. 아, 근데 괴물이 가까워지면 시야가 되게 어두컴컴해져가지고 안 보여. 쩌둥씨 하이. 어디까지 올 셈이야?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할까? 눈부셔. 아, 여기가 바로 천국. 설마 이대로 끝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임인지 몰랐어요. 아, 그래도 중간에 한창 플레이 했을 때는 그래도 나름 분위기 있었잖아?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량이 짧을 줄은 몰랐네요. 아, 너무 단순한데, 근데 플레이 방식이? 그렇습니다. 스토리도 전혀 없고. 뭐, 데모 버전이니까, 그치? 자, 벙커 바운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녹화 종료.